해남 대응사가 초이 선사의 맥을 이어 우리 차를 세계에 알리고 여러 나라의 차와 다도 문화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대응사 보현전에 모인 사부대 중 500여 명의 동다성 독성이 두륜산 일지암에 울려 퍼집니다. 하늘이 예뻐하여 온 아름다운 나무여 그덕스러움이 귀한 귤나무와 같다. 동다성에는 200년 전 선과 차가 하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다성 초이 선사의 우리 차 사랑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해남 대응사가 초이 선사의 다선일미 사상을 계승하고 우리 차의 세계화를 위해 2018 전남 선차문화 국제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남 대응사 초이차 보존회가 작년에 사단법인으로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로 단순한 국내의 차보다는 좀 국제적인 차가 우리 전남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야외 행사가 대폭 축소됐지만 김창배 화백의 선차 그림전 개막식에 외국에서 온 손님들도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법여식에는 조계종 전국 비군이 차인회 스님들과 명현관 해남군수, 윤영일 국회의원 등 사부대 중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일본,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온 스님들의 나라별 행다 시연을 통해 외국의 대표 차와 다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대응사 조실 보선 스님의 품평과 설명이 더해져 차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렇게 하는 행위를 전달하고 전달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박사라고 하는데 전달 박사는 초이 스님입니다. 대응사는 오늘 13일 해남군 우슬체육관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도 개최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BTN 불교TV는 공식 기념행사와 축하 공연, 교성곡 붓다를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